아, 저희 회장님도 직접 같이 참여하셨군요. 오. 아, 진짜 푸짐하네요. 어? 디저트인가 봐요. 어머님은 봉사활동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저 봉사한 데가 35년 이상 됐습니다. 어머, 이런 35년 동안 와, 많은 일을 하셨네. 네. 눈이 많이 오면 강원도 지방에 그런 데 가서 눈 치우고 대낮 저 담으면은 거기 가서 앞장서서 제일 먼저 저희들이 봉사하는 게 노란 천사들이 봉사를 하고 있어요. 35년 봉사활동을 하셨으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도시락 누구 드렸으면 좋겠어요? 저희가 꼭 갖다 드리고 싶은 집은 한부모 가정이에요. 엄마가 없이 아빠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키우면서 나이 드신 엄마까지 모시고 사시는 집이 있어요. 그래서 특별히 그 집을 이렇게 갖다 꼭 드리고 싶어서 예, 그 집을 갖다 드릴 겁니다. 한부모 가정인데 아버지, 아빠가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고 있네요. 예. 저희가 이 황금 도시락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식사하셨습니까? 아, 예. 저녁 아직 안 먹었어요? 아, 저녁 안 먹었어요. 안 먹었어요. 예, 아유. 많이. 아니, 저 봉사하신 분이 아드님한테 이렇게 이 정성껏 만든 이 도시락을 좀 전달 좀 해주래요. 아유, 예, 감사합니다. 예, 예. 아버님,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? 예. 아니, 뭐, 저기, 뭐, 애들 키우기 힘들지만서도, 뭐, 그래도 뭐, 먹고 살려면. 또 애들 또 바르게 또 키우려면 뭐 예. 힘들어도 살아야지 뭐. 그러니까 아니 아버님이 그러면 어머님도 이렇게 모시고 예 어머니도 이제 뭐 거의 많이 못 다니시고 그런 상황이죠. 자녀가 어떻게 몇 분이? 두 명이요. 아, 두 명. 예. 자녀 두 명에 우리 어머니까지 또 오셔야 되고 정말 어머니 몸이 좀 많이 불편하시다. 힘드실 텐데 웃음을 잃지 않고 있네요. 아, 뭐 항상 애들 앞에서 이렇게 내색을 또 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뭐 그 힘들다고 항상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뭐 사실 되는 일도 없거든요. 뭐 한 1, 2년은 좀 이러고 있었는데 아. 뭐 그 뒤로는 뭐 이제 나이도 저도 많이 먹다 보니까 네, 그냥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다. 훌훌 털고. 예. 요즘 또 소상공인들이 힘들잖아요. 네. 근데 그분들이 또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를 해주셨어요. 우리 할머니 또 음식하기 힘들잖아요. 오늘은 하지 말고 이거 도시락 우리 온 가족이 나눠 먹을 것 같아요. 맛있는 도시락을 또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희도 이제 힘을 내서 더 많이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참 간절하게 들고요. 앞으로도 더 힘을 내셔가지고 같이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버님, 어머님들 때문에 저희가 더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. 덕분에. 항상 미소 잃지 마시고 우리 이쁜 자녀들 잘 키워주세요. 예. 응원하고 갑니다. 예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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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